온라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재 씨가 워낙 또 젊은 감각이 있으니까 그럼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리해요, 유리해. 네, 맞습니다. 문제 주세요. 그대여 다음에 이어질 노래 가사는 그대여 나와 같다면 딱 그거지.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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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을 감아요. 많아요 사실 노래가. 그대여 많죠. 만장일치니까. 이어질 가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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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어? 그 와중에 지금 현서 씨는 그대여라고 같이 했는데 뒤에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뒤에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대여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자, 이렇게 해서 세대 통합이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어렵네요 생각보다. 야, 우영이 기대 한번 해보자. 자, 그래. 현실적으로 나이차가 제일 적은 팀이 아닌가 합니다. 자, 벨라인 문제 주세요. 여보세요 다음에 이어질 노래 가사는 난 이거 알아. 맞지? 아.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아무니. 거의 두 개 정도로 좁혀지는데요. 3 가자. 2 1 가자. 들어주세요. 가자, 금성 가자. 1 가자. 들어주세요. 가자, 금성 가자. 아, 여보세요 나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나야 나야 나야. 정답입니다. 여보세요 나야 나야 나야. 정답입니다. 아, 성공. 금성 금성 금성. 우와. 어떻게 알죠? 노래를 좋아해. 임창정 씨를 좋아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남고생들에게도 노래방 인기 노래로 임창정 그렇죠. 씨 노래가 아직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